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벨스나 블루길 같은 유해 외래 어종으로 액체 비료를 만드는 기술이 보급됐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한주환 기자입니다. 네,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외래 어종을 잡아갈 경우 일정 금액을 주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수매된 외래 어종이 지난해 711톤이나 됐습니다. 이들 물고기들은 일부만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대부분 폐기되는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수매된 외래 어종으로 유기농 액체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전국 6곳에 보급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이 시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액체 비료 생산 시설은 악취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곳에선 심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 저감기가 있는데 이거는 발효 과정 중 나오는 냄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 기간은 70% 이상 감소되었고요. 악취도 9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농민들도 이렇게 만든 액체 비료가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된다고 반깁니다. 모종이 나왔을 때에 그때부터 뭐 한 두세 번 정도 주면은 이게 대가 아주 튼튼하게 되고 이 옥수수 껍질도 상당히 두껍게 되니까. 경기도는 생태계도 지키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도 도움이 되는 액체 비료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박람회를 오는 9월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각국의 석학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이틀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17개 코너로 구성된 온라인 전시관에선 기본소득의 역사와 각국의 진행 상황 등이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